티라노사우루스의 둥지. 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도.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안녕 타요. 안녕. 어? 이게 뭐예요? 우리 블루팀한테 온 전설의 임무야. 그런데 여기 이 터널이 어딘지 모르겠어. 전설의 임무? 어?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맞죠? 지나가다 봤거든요. 오, 이런 곳에 터널이 있는 줄은 몰랐네. 누가 우리를 부른 걸까? 가보면 알겠지. 어서 들어가 보자. 좋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도시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나? 공룡이다! 간지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공룡들인 것 같아요! 그래? 우와, 진짜 공룡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안녕,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너희는 무슨 공룡이야? 우린 공룡이 아니에요! 전 타요예요! 아, 타요사우루스! 내 이름은 칸이야! 힘센 슈퍼카지! 칸사우루스! 난 멋진 견인트럭 레키! 반가워! 레키사우루스! 반가워! 난 구조트럭이야! 이름은 스트롱! 스트롱사우루스! 난 리키야! 반짝반짝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지! 리키사우루스! 아, 참! 우린 이것 때문에 왔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긴 우리 공룡 마을 같은데? 맞아! 이 강에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여기 폭포 호수엔 목욕탕이 있음 딱인데! 문제 해결은 우리 전문이지! 뭐든 도와줄게! 말만 하라고! 맞아! 정말? 그럼 목욕탕부터 지어줄래? 에이, 다리 공사가 먼저지! 뭐? 목욕탕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소리야!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지! 내 둥지부터 만들어줘! 우와! 의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과 짧은 앞다리를 가졌어요!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둥지를 지어달라고요! 그래, 잠깐만, 여보! 우린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는데 아직 둥지를 못 지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튼튼한 둥지를 지어줄래? 물론이지! 둥지에 보드라운 흙을 깔고 푹신한 나뭇잎도 덮어줄래? 둥지 주변을 돌로 장식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 오늘의 임무! 티라노사우루스 둥지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안녕! 영차! 여기 흙 가져왔어! 으차! 너무 축축한데? 이 흙은 너무 거칠거칠해. 부드러운 이 느낌! 바로 이거야! 이얍! 향기 좋은걸? 고마워, 타요사우루스! 뭐야? 영차! 이 돌로 둥지를 장식하면 어떨까? 너무 크고 울퉁불퉁한데? 알이 다치겠어. 아하! 나에게 맡겨! 자, 그럼 시작해볼까?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대단해요, 리키!
자. 아기 공룡이 태어났어요. 귀여워라. 아기들도 새로운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봐. 이렇게 멋진 둥지를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 티라노 둥지 만들기 임무 완료. 다음 임무는 뭐지? 무서워.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2화! 아기 공룡 놀이터! 무서워! 이걸 잡아! 어떡해! 위험해! 다친 데는 없니? 진짜 또 태워주면 안 돼요? 네! 네! 아가! 얘야! 아들! 무사했구나. 큰일 날 뻔했나? 아이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뭘? 절벽에서 놀면 위험해.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아, 알았지? 놀이터? 그게 뭐야? 놀이터를 정말 모른다고. 그네랑 미끄럼틀도 타고 신나게 노는 곳이잖아.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엔 그런 놀이터가 없네. 놀이터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놀이터 좋아. 만들어주세요. 좋아. 우리가 만들어줄게. 맡겨만 달라고. 의뢰 공룡 트리케라톱스. 머리에 세 개의 뿔이 있어요. 파라사울롤로프스. 머리에 있는 기다란 벼슬로 큰 소리를 내요.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단단한 골판이 있고 꼬리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놀이터를 갖고 싶니?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뭐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얼른 내려오렴! 아싸! 와, 이것도 신기해! 이건 어때? 슝슝! 더 높이 올라간다! 재밌어요! 재밌다!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스트롱의 슬로프 같은 미끄럼틀을 만들고 레키의 견인장치 같은 그네랑 칸과 리키가 놀아줄 것 같이 시소를 만드는 거예요! 와! 좋은 생각인데? 당장 시작해보자! 좋아! 오늘의 임무! 아기 공룡들을 위한 놀이터 만들기! 룰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으쌰! 우와! 이걸로 미끄럼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어떻게 반으로 자르지? 걱정 마! 내 꼬리가 있잖아! 이야!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이걸로 그네를 만들자! 좋아! 나랑 같이 하자. 아빠도 도울게. 네. 영차. 예. 시소를 바치려면 이 돌이 너무 큰가? 모두 비켜! 안 돼! 내가 잡을게! 내가 해볼게!
그 내게 맡겨. 지연. 헤헤. 와, 재밌다. 와. 높이, 더 높이. 자, 간다. 이렇게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주다니 정말 고마워. 다 같이 만들었는걸. 우리도 도왔어요. 맞아 맞아. 그래, 너희들 정말 최고였어. 아기 공룡 놀이터 만들기 임무 완료.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대체 누구지?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3화! 공룡 화장실 만들기! 모두 도망쳐! 화산이 폭발한다! 아! 화산이! 안돼! 이게 뭐지? 뜨겁지도 않고 화산 폭발은 아닌 것 같은데? 냄새! 이건... 사실 그건 내 똥이야. 똥이라고요? 뭐? 그럼 화장실을 가야지. 아무데서나 큰일을 보면 어떡해. 화장실?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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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볼일을 보는 곳이에요. 그거 좋네. 난 똥벼락을 맞지 않아서 좋고, 넌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어서 좋고, 화장실을 만들어줄래? 오늘의 의뢰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 아주 긴 초식공룡으로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예요. 콤프소그나투스, 가장 작은 공룡 중에 하나로 긴 꼬리를 가진 육식공룡이에요. 오늘의 임무! 공룡 화장실 만들기! 룰레스큐사우루스 출동!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시작해볼까? 좋지! 으차! 내 엉덩이에 딱이네! 나도 나도! 그럼 이제 구덩이 주변에 벽을 세우자! 잠깐! 벽을 만들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는데? 벽돌을 만들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하고. 혹시 공룡 마을에 시멘트가 있을까요? 시멘트? 그런 건 처음 듣는데. 일단 벽돌을 만들 재료를 찾아보자. 좋아요. 네? 우와, 이게 뭐지? 엄청 딱딱하네. 어라?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많아. 뭐지? 바위인가? 그건 내가 며칠 전에 눈 똥이야. 진짜?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우와, 엄청 단단해! 난 나무와 풀을 많이 먹어. 그래서 똥에 풀하고 나무들이 섞여 있는데 마를수록 엄청 단단해지더라고. 아하! 이걸로 벽돌을 만들어봐요! 좋은 생각인데? 잠깐만! 내 친구들도 도와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무고! 무고! 넣고! 넣고! 납작하게 누르고! 꺼내고! 굽고! 브라키오!
유산스 동격돌 완성!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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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 똥이 이렇게 쓸모있다니 정말 기뻐! 브라키오, 이제 볼일은 꼭 화장실에서만 보는 거다. 그럼 당연하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도. 시원하다. 화장실 진짜 좋은데. 정말? 나도. 오? 공룡 화장실 만들기 임무 완료! 비가 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그래. 네.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사화! 다리 공사 대작전! 갑자기 웬 피지? 모두 이쪽으로 와요! 안 돼! 타요! 거긴 위험해! 빨리 나와! 괜찮니, 타요?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 큰 비가 올 땐 나무 아래로 피하면 안 돼.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구나. 어? 비가 그쳤어. 어떡해. 너무 위험해. 우리가 구하러 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강을 건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우리 아기만 저쪽에 남았어. 우리 좀 도와줄래? 오늘의 의뢰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꼬리에 커다랗고 단단한 혹이 있어요. 걱정 마. 우리가 튼튼한 다리를 놓아줄게. 정말? 그럼! 네, 임무! 다리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다리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할 텐데...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나무로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오! 딱 좋은데? 그런데 조금 부족하겠어. 그럼 나무를 좀 더 구해보자. 우리도 도울게. 좋아. 저도 같이 가요. 타요, 가서 우리 아기 좀 돌봐줄래? 아직 어려서 겁이 좀 많거든. 아,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안녕. 난 타요사우루스야. 타요사우루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영차! 꿈쩍도 안 하네. 내가 해볼게. 이제 어쩌지? 아하! 우리한테 맡겨! 히야! 으야! 우와! 완성! 아가, 이제 건너와 보렴. 조심하고. 무서워요. 기다려, 아빠가 갈게. 제가 갈게요. 무서워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옳지. 잘한다, 아가. 힘내. 이런
얼른 창문 안으로 들어가. 창문? 내 몸에 있는 큰 구멍 보이지?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있지? 조심해! 이거 큰일인데? 저대로 다리를 건너는 건 너무 위험해! 어떻게든 저 둑이 부러지는 걸 막아야 하는데! 하지만 어떡해... 아! 이 진흙을 써보면 어때? 진흙? 그래! 진흙이라면 저 틈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옮기지? 그건 우리가 할게! 오! 자, 여기... 최상급 진흙이요! 좋아, 해보자고! 헤이야! 와, 이제 됐다! 아빠, 엄마! 부산에서 정말 다행이다! 다리공사 대작전! 임무 완료! 아, 어? 누구야? 어?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5화! 공룡이랑 축구 대결! 아야! 어? 누구야? 어? 저기 공 좀 줄래? 어? 귀엽다. 자, 고마워. 이거 너희 공이니? 조심히 놀아야지. 에이, 죄송해요. 살살 친다는 게 그만. 슈노사우루스 꼬리 힘이 얼마나 센지. 공을 쳤다 하면 저 멀리 보내서 주워오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공도 엄청 많아요. 공을 세 개 쳐도 괜찮은 그런 곳은 어디 없을까? 물론 있지! 바로 축구장! 어? 축구장? 그게 뭐야? 축구장은 마음껏 신나게 공을 차면서 옆차! 네, 안전하게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야. 우와, 우리도 축구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요? 오늘의 의뢰 공룡, 슈노사우루스. 꼬리 끝부분에 불룩한 뼈와 네 개의 가시가 있어요. 오늘의 임무, 공룡 축구장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도울 일 없어요? 뭐든지 할게요. 아! 하나 있다! 뭔데요? 공! 너희들이 잃어버린 공들 찾아와야지. 네, 공 찾아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일단 공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은 담이 필요한데. 뭘로 담을 만들면 좋을까? 튼튼한 바위는 어때? 바위? 바위는 너무 딱딱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지푸라기는 어때? 지푸라기? 지푸라기는 너무 약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거 뭐 없을까? 다녀왔습니다. 잃어버린 공을 많이 찾았어요. 오, 이 공 적당히 단단하고 부드럽네. 어? 오, 정말? 뭘로 만든 거니? 나무랑크리야. 저쪽에 많아요. 따라오세요. 우와! 봐,
바로 이거예요! 이 덩굴들을 높이 쌓고 바닥에 튀어나온 돌들도 고르면 멋진 축구장이 되겠어. 우린 가 있을게요. 잠깐! 어?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우릴 도와줄래? 좋아요! 으차! 영차! 영차! 으차! 으차! 이게 뭐지? 이건 골대야. 힛! 이렇게 차면 골인!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 나도! 그럼 축구시합 해볼까? 좋아요! 블루 레스큐 팀 대 타요와 공룡팀! 자, 받아! 자, 간다! 어서 막아! 어딜 가려고? 꼬리 슛! 질 수 없지? 나 헤딩 슛! 이럴 수가. 졌다. 우와, 이겼다. 공룡 축구장 만들기 임무 완료. 정말 재밌었어. 우리도 재밌었다. 근데 좀 씻고 싶은데. 어디 씻을 만한 곳 없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6화! 부글부글 공룡 목욕탕! 깨끗하게 씻을 만한 곳 어디 없나? 우와! 물이다! 얼른 씻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 저쪽이에요! 가자! 또? 이쪽이에요! 아니, 저쪽이에요! 목욕 한번 하기 힘드네. 맞아. 어? 물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힘들지. 언제든 편하게 목욕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게요. 우린 항상 세차장에서 편하게 씻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곳이 없으려나? 에휴, 아쉽지만 여기서라도 씻어야겠다. 엉덩이가 더 크면 좋을 텐데. 아하! 그럼 큰 웅덩이를 만들어요! 웅덩이가 크면 물도 많이 모일 거예요! 오호! 좋은 생각인데! 그럼 공룡들이 언제든 찾아와 씻을 수 있겠어? 공룡 목욕탕이네! 공룡 목욕탕? 와! 빨리 만들어줘! 오늘의 의뢰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에드몬토니아, 등판이 갑옷처럼 단단해요. 오늘의 임무, 공룡 목욕탕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땅파괴는 나에게 맡겨! 흙은 내가 다 지울게! 좋아, 부탁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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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제 물만 나오면 되는데. 제발. 우와! 예! 아, 정말 좋다. 나도. 우리도. 이야! 오, 타요 덕분에 깨끗해졌는걸. 뭐지? 나도 목욕할래.
괜찮아. 미안해. 다칠 뻔했잖아요. 나도 목욕하고 싶어서 그만. 나한테 맞는 엄청 큰 데 없을까? 오늘의 또 다른 을의 공룡,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공룡 중에서도 가장 큰 공룡이에요. 두 번째 임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위한 거대한 목욕탕 만들기! 룰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영차! 영차! 이 정도면 됐지? 더 크게! 영차! 영차! 이건 어때? 크게! 더 크게! 영차!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 어떡해. 우리가 도와줄게. 하야! 우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럼요. 가자고. 조금만 더 힘내요. 헤드샷! 우와, 고마워. 이제 올라가요. 좋아.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어. 어떡하지? 아, 곧 물이 차오를 텐데. 안 돼! 오, 정말 좋다. 얼마 만에 목욕이람. 그렇게 좋아요. 공룡 목욕탕 만들기 임무 완료. 모두 비벼요. 오케이.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7화 날아라 부테라노돈. 모두 비벼요. 떨어진다. 부테라노돈 괜찮아? 휴,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거야? 날기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어. 나 안 할래. 그냥 다리로 걸어 다닐 거야. 어? 잠깐! 우린 날개를 가진 익룡이잖아. 익룡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또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져도 안 아픈 그런 연습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걱정 마. 우리가 안전한 비행 연습장을 만들어 줄게. 정말요? 얼른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을의 공룡 프테라노돈. 길고 뾰족한 벼슬로 하늘을 날 때 균형을 잡아요. 아난구에라. 긴 부리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요. 오늘의 임무! 익룡들의 비행연습장 만들기! 룰레스큐사우루스! 출동! 근데 너희가 연습하던 곳은 어디니? 저기 저쪽 바닷가 절벽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래! 여기 타! 고마워! 비행기 활주로처럼 매끈한 길을 만들자. 비행기? 그게 뭐예요? 비행기는 하늘 위를 슝슝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야. 얼마나 빠르다고. 우와, 정말? 나도 비행기처럼 빨리 날 수 있을까? 그럼!
멋진 비행 연습장을 만들어 줄게. 넘어지지 않게 바닥부터 치우자. 좋아. 영차, 영차. 저도 도울게요. 영차. 아유! 어떡해. 저 괜찮아요. 자요. 어떻게 된 거야? 나야, 엘라스모사우루스. 고맙습니다. 다요를 구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뭘? 근데 여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 비행 연습장을 만들고 있어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날개 연습을 잘 못했거든요. 아하, 그런 건 걱정 마. 떨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정말요?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마음껏 날아봐. 좋아, 간다. 무서워. 도저히 못하겠어. 아깝다. 날 수 있었는데. 역시 난 안 되나 봐. 나 방금 전에 날았던 거 맞지?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저걸 밟고 미끄러지다가. 오, 내 엔진 오일이잖아. 아까 절벽에서 떨어질 때 흘렸나 봐. 아하, 바닥을 미끄럽게 하면 날아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네, 미끌미끌한 게 어디 없을까? 미끌미끌? 아하! 이건 어때? 미끌미끌 미역! 자. 우와, 이거면 되겠어요! 완성! 준비됐지? 넌 할 수 있어! 좋아! 간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도움은 필요 없겠네. 정말 축하해. 우와. 모두들 고마워요. 비행 연습장 만들기 임무 완료. 갑자기 왜 이러지? 저기 봐!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활화! 화산 대피소 만들기! 갑자기 왜 이러지? 저기 봐!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공룡 마을이 위험해요! 어떡해! 이 개찰 과톨로스가 용암을 막아보지! 이걸로는 안 되겠어! 살려주세요! 어서 피해요! 안 되겠어! 가서 공룡들을 돕자! 무서워! 제발 도와주세요! 자! 어서 내 등에 타! 오비랍토로 살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저기 괜찮으세요? 난 느려서 빨리 도망칠 수가 없어. 나처럼 느린 공룡들이 피할 만한 안전한 곳은 없을까? 오늘의 의뢰 공룡 세그노사우루스. 느린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앞발에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대피소를 만들자고. 좋아. 오늘의 임무, 화산 대피소 만들기.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출동. 너무 뜨거워요. 화산 돌도 위험하고요. 만약 이대로 대피소를 지었다가는 땅속에 대피소를 만들어야겠어. 나에게 맡겨. 난 용암이 흐르는 길을 막아볼게. 같이 가. 힘내요. 영차. 영차. 땅속에 큰 돌이 박혀있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레키의 비밀 장비 변신 집게. 우와. 자, 더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어? 괜찮아, 더 실어도 돼. 됐다. 안 돼. 이제 어쩌지? 내가 있잖아. 잘했어 스트롱. 불을 더 가져오자. 코코, 이제 불을 파도 되겠어요. 좋아, 간 이쪽이야. 내가 나설 차례군. 너무 뜨요. 정말 대단해. 근데 갑자기 뜨겁지 않아요. 어떡해, 돌이 부족해. 자, 간다. 성공이야. 굴 다 팠어. 모두 어서 대피소로 피해. 어서 들어가요. 나와. 이쪽이에요. 이쪽이요. 화산 폭발이 멈췄어. 이젠 안전해. 자, 모두 밖으로 나와요.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화산 대피소 만들기 임무 완료.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구화! 터널을 뚫어라! 다들 고생했어. 너무 피곤해서 이대로 잠들 것 같아. 우리 공룡들 구해주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편안한 잠자리 좀 마련해줄까? 여기서 편히 쉬렴. 고맙습니다. 한 바퀴 더. 좋아. 더 빠르게. 뭐 하는 거예요? 내일 달리기 경주가 있어서 연습하는 거란다. 우리 응원하러 와줘. 열심히 연습했다고. 응, 꼭 응원할게. 우리도. 늦었어. 이를 어째. 왜요? 달리기 경주에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잤지 뭐냐. 저 산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늦을 것 같아. 우와, 정말 높다. 아유,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빨리 넘을까. 제발 도와줘. 오늘의 의뢰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머리에 볼록하고 단단한 혹이 있어요. 어떡하지? 아하! 개찰 코아툴루스한테 부탁해봐요. 하늘로 날아가면 금방 산을 넘을 거예요. 개찰 코아툴루스는 날개를 다쳐 날 수 없다는구나. 그래요. 그럼 터널은 어떨까? 터널이요?
맞아! 터널을 뚫으면 큰 산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야! 오늘의 임무! 터널 만들기! 블루레스큐사우루스! 출동! 저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든다고? 어떡해? 제 박치기 한 방이면 충분하죠. 부탁해, 판! 간다! 응? 우린 터널이 무너지지 않게 기둥을 세우자. 용사! 이제 곧 달리기 경주에 갈 수 있을 거야. 와! 잘 됐구나. 건, 괜찮아? 무슨 일이야?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터널을 못 뚫어요! 안 돼! 문제 없어! 파워 최대 출력! 콘! 괜찮아요? 미안, 이러다 바퀴가 고장나겠어. 이럼, 이제 어쩌지? 그럼 우리 달리기 경주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걱정 마라. 꼭 갈 수 있을 게야. 하지만 어떡해요? 할머니, 어쩌시려고요? 내가 젊었을 땐 유명한 박치기 선수였다고.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 으야! 우와! 자, 간다! 오! 우와! 조금만 더요! 우리도 도울게요, 할머니! 준비! 바퀴 케팔로사우루스 박치기! 우와! 우와! 됐어요! 우와, 대단해요! 어서 가자고! 네! 준비, 출발! 정말 대단했어! 엄청 잘 뛰던데? 너희들 덕분에 무사히 경주를 마쳤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요. 저희도 기뻐요. 터널 만들기! 임무 완료! 이제 여기 한 군데만 남은 건가? 이것만 마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 해봐야지 뭐. 좋아, 해보자고. 잠깐! 여기 우리가 지나왔던 터널 아니에요? 뭐? 정말?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다음 편을 기대해줘! 출동! 블루 레스큐 사우루스! 10화! 안녕, 공룡 마을! 이 마지막 임무만 마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 가만, 여긴 우리가 공룡 마을로 들어왔던 터널 같은데요? 오, 그러네! 어서 찾아보자! 좋아! 내 생각엔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터널이 왜 안 보이지? 아, 이상하네. 아, 설마 사라져버린 건 아니겠지? 네, 그럼 집에 못 가요. 안 돼! 어? 이쪽에서 메아리가 들리잖아. 그렇다면... 아, 터널이 가려져 있나 봐요. 하, 그럼 내가 나서야겠군. 하, 시작해볼까? 우와, 연료가 떨어졌잖아. 너희 괜찮아? 당연하지. 괜찮아. 문제 없다고. 보세요. 연료가 떨어져가요. 너무 오랫동안 연료를 채우지 못했어. 여긴 주유소도 없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못 움직이겠어요.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뭐? 공룡들? 난 레키사우루스처럼 강한 앞발이 있어. 난 칸사우루스처럼 강한 뿔이 있지. 난 스트롱사우루스처럼 힘이 센 꼬리가 있어. 난 이렇게. 우와! 그럼 우리 좀 도와줄래요? 물론이지. 오늘의 의뢰인 타요와 블루레스큐 사우루스. 오늘의 임무, 타요와 블루레스큐 팀을 무사히 집으로 보내기. 공룡들 출동! 와, 바위로 막혀 있어. 나에게 맡겨. 야! 내가 지울게. 자, 안돼!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제 안심해. 어서 들어가요.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해서는 터널 끝까지 가기 힘들겠어. 이 티라노의 힘을 보여주지. 우와! 기묘 소사라. 움직이다. 출발. 어? 저기 출구가 보인다! 우와! 다 왔어! 우와! 정말 대단해! 최고야! 타요와 블루레스큐사우루스 집으로 보내기! 임무 완료!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뭘, 우리가 고맙지. 너희들 덕분에 공룡 마을이 아주 멋지게 변했잖아. 맞아, 너희는 정말 최고야. 대단했어. 도움이 돼서 우리도 기뻐. 맞아. 그럼 우리 이만 가볼게. 공룡 마을에 또 놀러와. 자, 잘 가! 안녕! 꿈을 꾼 것만 같아요.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맞아. 타요! 어? 로기?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하루라고?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됐어? 당연하죠. 왜요? 타요, 나 몰래 어디 재밌는 데라도 갔다 온 거야? 그게 비밀. 뭐? 어서 말해봐. 비밀이라니까. 왜 그래, 타요? 연료가 떨어졌어. 뭐? 우리도. 도대체 다들 어딜 갔다 온 거야? 공룡 마을에 다녀온 건 우리들끼리의 비밀로 하기로 했어. 친구도 우리 비밀 지켜줄 거지? 블루레스큐 사우루스! 또 다른 모험을 향해 출동!